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르라를 합식을 해주려고 오르라를 사왔었는데요. 오르라에 참 미련이 많았던 이유는 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오르라하고 다른 달기들 캐롤송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오르라가 크리스마스 때 12월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눈사람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르라가 이렇게 우짤하지 않고 안 미워졌을 때 있을 때 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때 너무 예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르라를 합식을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 오르라는 그나마도 제가 아까워서 이거를 삽목을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오르라는 삽목을 해서 꼬지로 꽂아주고 이거는 뿌리채 다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이 화분에 다 들어갈지가 모르겠어요. 일단 다 뽑아서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르라가 그렇게 목대가 굵지가 않아서 여기에 다 들어갈지, 그리고 삽목도 여기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자리가 좁으면 삽목은 따로 하더라도 여기다 다 같이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화분의 거는 이렇게 다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서 삽목을 해보고요. 오르라도 우짜람이 심해서 물을 조심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라도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르라도 보면은 공중뿌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중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묵은둥이를 사왔는데 이렇게 목대가 있어서 묵은둥이를 사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그래도 그냥 농장에서는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놓으니까 못 자랐어도 뿌리가 많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왔어도 이렇게 잘 사네요. 목대도 굵어 가면서. 오르라가 목대가 그렇게 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르라 목대를 보려고 이거 자르지를 않았는데 마침 2,000원인가 3,000원 하는데 거기에서 30% 세일해서 사온 거라서 되게 저렴하게 데리고 왔잖아요. 저게 새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삽목을 하는 거랍니다. 이거 삽목도 아까워서 삽목을 못하다가 저거가 있는 바람에 제가 삽목을 하게 되네요. 이 오르라도 포트에서 오랫동안 묵은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되게 많네요. 뿌리가 엄청 많아요. 낱개로 뿌리랑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흙을 다 털어서 이렇게 똑같이 모아서 심어줘도 될 것 같아요. 다 흙을 털었는데도 이렇게 다 있네요. 심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에서 목대 하나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흙을 털어서 심어도 다 모아서 심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 흙을 털어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면 홍옥이나 오르라나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심는 거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내년에 우짜랄망정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삽목을 다 해줬고요. 이거는 나중에 꽂아 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뿌리를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그 중에 네 포트 중에 하나는 약간은 묵은둥이라 이렇게 수형이 약간 꼬부라져 있는데요. 이것도 오래돼서 그럴까요? 낱개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심기는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은 다 정리를 해줬답니다. 뿌리는 이런 끝에 것만 다 잘라줬고요. 이게 오르라 이렇게 얇은 것들이 심기가 조금 불편한데 이거는 다행히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다 목대 하나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심기는 편할 것 같아요. 다 마사 넣고요. 배합도 우짜람이 심하기 때문에 더 상추를 더 많이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거 배합도는 대성다육 배합도인데요. 여기다 바로 심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작은 거는 앞으로 오게 하고 삽목
한 거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니까 말리지 않고 그냥 바로 꽂아주도록 할게요. 20도가 넘기 때문에 뿌리가 요즘 같아서 한 열흘 되면은 뿌리가 살아나지 않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쪽 거는 일주일이 있다 물을 주더라도 뒤쪽만 물을 주고 앞쪽 이 삽목한 거는 물을 안 줄 건데요. 뒤쪽으로만 물을 줘도 약간은 영향이 있겠지요. 뿌리 내리는 데는 당분간 물을 안 줘도 뒤쪽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당분간 물을 안 줘도 앞쪽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로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앞에는 삽목을 해서 꽂아줬고요. 햇포트를 이 네포트를 했는데 이게 충분히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오늘은 날씨가 살짝 어두워요. 구름이 많이 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어둡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오로라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예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